기법이죠, 그죠? 요걸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가 법을 분류해 봐야 됩니다. 법을 일단 우리 민법을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그 다음에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뉘어요, 그죠? 뭐 교재는 좀 어렵게 나왔는데 우리 쉽게 기억하자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강행규정이라고 하고,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으면 뭐죠?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나눈 질문이 뭐냐면, 민법의 모든 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럼 뭐죠? X점. 왜냐하면 법 중에는 뭘 포함해요? 임의규정을 포함하고요. 임의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적법해야 할 때 그 법은 무엇만을 말하냐면 강행규정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요 강행규정이 다시 뭐죠? 둘로 나뉘죠.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뉘게 되고요. 둘 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효력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고요. 단속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어요. 민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에서 강행 규정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만을 의미하게 되냐면 효력 규정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법상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에는 뭐가 없어요? 단속 규정이 없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은 민법에 없기 때문에 민법이 아닌 다른 법도 봐야 되는데, 다른 법을 보되 항상 뭘 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과 관련된 거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그래서 교재 보면은 뭐 무허가 음식물 판매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그런 건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규정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죠?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행의 결과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여기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면 요 또 파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전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후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을에게 뭐가 떨어져요? 세금 폭탄이 떨어져요.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서 양도세, 아니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고요. 병에게 팔아먹으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까 자기한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기 앞에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팔아먹었으니까 을의 이러한 행위는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하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죠. 따라서 하다 걸리면 을은 세금 추징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까지 받아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등기가 무효냐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 등기가 강행복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뭐가 되면요? 무효가 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요? 갑한테 가고요. 누가 피해를 봐요? 병이 피해를 보거든요. 근데 나쁜 놈은 을인 것이지 누구가 한 것은 아니에요. 병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병의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고 판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등기를 우리가 뭐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 떠보면 을이 안 나오죠. 뭐가요? 중간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을은 처벌받되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로 해석된다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핵심 판례가 나와요. 핵심 판례는 판례니까 옛날 얘기가 나오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법 없어요. 주택법이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주택법은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되면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매행위 금지 규정도 뭐죠? 단속규정이다. 이런 판례거든요. 따라서 전매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지역에서 전매행위라면 처벌은 받지만 전매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는 판례인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인데 을이 병에게 또 다시 팔았어요. 뭐 한 거죠? 전매를 한 거죠. 그럼 을은 강행복규 위반했으니까 을은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처벌은 받아야 되는데 전매는 뭐죠? 유효한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강행복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매 자체가 무효가 되면 병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요. 병이 피해를 보거든요. 나쁜 짓을 하는 건 누구예요? 을이지 병이 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을을 처벌하되 행위 자체는 뭐죠? 유효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주택법의 전매 행위 금지 규정도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효력 규정에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어떤 얘기냐면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초 강의할 때 기억나시나요? 금반원의 원칙이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 우리 법대생끼리는 뭐라 그러냐면 화장실 원칙.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요? 적용이. 첫째,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두 번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한 능력자 볼게요. 갑이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다음날 아저씨 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요 매매 계약 취소할래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명백히 반대는 행위죠. 지가 실컷 뭐 하겠다고 했어요? 팔겠다고 했고 이제 와서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인데 이게 뭐예요? 허용이 돼요. 왜요?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교재 나오는 판례 내용은 뭐냐면 스스로 법을 위반한 사람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왜냐하면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판례를 소개시켜드릴까요? 이런 판례가 있어요. K라는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들으십니다. 적을 필요 없죠. 근데 증권회사인데 문제는 증권업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뭐죠?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증권회사가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로 하면 이 주식 주가 실서가 뭐죠? 증권 질서가 뭐죠? 어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을 하지 말라고 뭐 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거든요. 증권업법에서 강행복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증권회사가 고객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약정했냐면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고객을 잔뜩 유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깡통 계좌가 된 거예요.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갑은 어떻게 해요? 돈을 못 주겠다고 했더니 요 고객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이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률까지 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증권회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 제가 해주고 싶은데 증권업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해드립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뭐죠?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고객을 유치할 때는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죠? 이제 와서 보장 안 해주겠다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인데 이 금반원 원칙이 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강행복귀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무효인 행위라는 사람이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의 그 취지인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원의 원칙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판례 밑에 강행복귀 위반의 모습은 가입해줘 보지 말기로 했던 부분이고 바로 우측에 이제 5번에서 목적에 뭐가 나오죠?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죠. 자 103조가 나옵니다.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줄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다.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다. 라고 민법 103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뭘 봐야 돼요? 판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가 중요한데 일단 우리 판례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첫째,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요인을 끌어내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뭐죠? 나쁜 짓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도박을 했다, 첩을 들이기로 했다, 법정의 서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거는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두 번째 판례인데 뭐냐면 형사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성공보수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두 번째 판례예요. 자, 우리가 뭐 이런 거거든요. 변호사를 수임할 때 뭘 받아요? 성공보수를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내 땅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땅을 찾아주시면 소송가에게 30%를 주십시오.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받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됐는데 2015년도 우리 대법원이 반사배적에서 무효다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판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판시를 하게 됐냐면 그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형사사건에 대해 성공보수 변호사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내용이 뭐예요? 유치장에서 빼주면 뭐죠? 돈 주겠다. 무죄 판결 받으면 뭐죠? 돈 주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변호사들이 뭐 하게 돼요? 불법을 저지르게 돼요. 변호사들이 뭐 하게 돼요? 전관 예우를 동원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형사 사건이 휘발렸어요.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 김현장 선임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경찰서에 끌려갔다가 이제 뭐죠? 영장을 이제 검찰로 송치되잖아요. 그죠? 검찰로 송치되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불구속 처분을 받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먼저 검찰이 뭐예요? 영장을 청구하게 돼요. 그죠? 영장을. 구속영장을. 요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요 담당 검사의 대학 동창을 찾아서 선임하면 제일 유리해요. 그래서 담당 검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뭐죠? 대학이 어디 나왔는지. 몇 살인지 알아보고 그 나이와 비슷한 같은 학교 출신의 변호사냐면 되게 가까워요. 거의 뭐죠? 친구 내지는 형 뭐 이 정도 사이. 그래서 뭐죠? 여기서 빼낼 수가 있어요. 김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다 뭐예요? 인맥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됐어. 그럼 이제 뭐예요?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죠? 그럼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담당 판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영장 담당 판사가 있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럼 또 뭘 파악하는 거예요? 영장 담당 판사들의 대학 뭐죠? 출신, 나이 파악을 해가지고 영장 전담 판사의 동창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담당 판사 될지 모르잖아요. 아 이런 거 방송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친구인 변호사가 검사를 찾아가가지고 요 사람이 담당일 때 영장을 신청해 주셔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검사가 그거는 받아줘요. 그러면 이제 뭐죠? 친구인 판사한테 뭐죠? 신청을 해. 그럼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근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성공보수가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불법을 만들고 비리를 만든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받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그 약점 자체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고 뭐하고 있어요? 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이 판례는 2015년도 판례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성공보수 받아왔잖아요. 지금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형사사건에서. 받으면 그건 뭐예요?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받아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요 가구권은 어떻게 할 거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인데 반사회적인지 안 된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를 기준하냐면 법률, 행위, 실을 기준한다는 것이 요 판례의 중요한 점입니다. 따라서 요 판결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성공보수 약정은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요 판결 전에 이루어진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 행위, 실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두 가지입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라는 것은 뭐죠? 반사회적이다. 두 번째,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한다. 요 판례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첫 번째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죠. 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쁜 짓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쁜 짓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자, 왜 그러냐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니까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겠다고 계약했더라도 그건 뭐예요? 무효니까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인 거 굳이 따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 알았다. 깨끗하게 사인해줄게 하고서는 무효라면 안 줘. 그러면 걔가 뭐죠? 취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변호사라도. 그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별거 계약은 그 자체는 뭐가 아니에요? 나쁜 짓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별거 계약은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제초하고 오후 3시에 별거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경찰관이 또는 집행관이 제철을 강제로 끌어낸다면 그것은 뭐예요? 반인륜적인 거예요.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집을 나가기로 약속했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혼인예약도 마찬가지죠. 나쁜 짓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첫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깜밤에서 우리 27살 때 꼭 결혼하자. 이게 뭐예요? 혼인예약이거든요.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혼인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고, 만약에 혼인을 강제한다면 판일륜적인 거죠. 따라서 혼인예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결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뭐죠?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고,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면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 이게 결론인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요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물론 1억을 갑을 살해하게 하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죽이려 하는 것도 뭐죠? 무효인 거다. 따라서 사람을 서로 죽였다 하더라도 1억을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이 뭐죠? 전체가 싹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또 최근에 잘 나와요. 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는 경우에도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째, 법정에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뭐죠? 처벌받죠. 그죠? 다시 말하면 당연히 법정에서는 정당하게 증언해 달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요?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이거는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요새 보니까는 참 그 예천 뭐 그 뭐죠?
예천군 군후의 의원이 캐나다로 여행 가가지고 그죠? 가이드 폭행하고 또 가이드에게 뭐죠? 여자 나온 술집 가자라고 요구하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그죠? 미쳤죠, 그죠? 근데 엽기적인 것은 그 합의를 했더라고요.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인간들은 뭐예요? 끝났겠거니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근데 그 피해자가 언론하고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내가 이 인간하고 뭐죠? 합의했는데 뭐 사과 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너도 나 때려. 그리고 내가 돈 주면 되잖아. 뭐 돈 네가 돈 주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막 인터뷰를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그 양반이 실명을 막 공개를 하더라고요. 뭐 나 때린 사람은 누구? 뭐 여자 불러라고 막 요구한 사람은 뭐 건 누구 누구 뭐 의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막 이름을 막 해도 될까라고 했는데 그 양반이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죠?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 사람이에요. 영주권자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시민권자는 뭐죠? 미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놈들이 뭐 국내 법원에다가 뭐 명예훼손이 뭐니 고소하고 지랄하더라도 자기는 뭐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 봐.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오늘 아침에도 막 인터뷰하더라고요. 막 건 누구누구가 뭐 여자 부르라고 그러고 막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막 고성 지르고 막 호텔에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미국 시민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뭐야 그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 하는데 기초자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서울, 대전, 충남 여기까지만 하고 구 안 했으면 좋겠어. 군도 안 했으면 좋겠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그죠? 여기 뭐 구의회 의원이 있다 그래서 뭐 걔네들이 뭐 하는 게 있어요. 맨날 지들끼리만 짝짝꿍이지. 왜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어 저는.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방자치 시작이 원래는 유럽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발전이 돼서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그래서 뭐예요?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거는 뭐예요? 풀뿌리 민주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역사적으로 중앙정부가 민주화가 된 게 아니라 뭐부터요? 지방자치부터 먼저 시작이 돼서 뭐요? 중앙정부를 민주화시킨 거니까 걔네는 이걸 풀뿌리 민주주의라 그래서 그걸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거를 막 유럽과 기교해가지고 풀뿌리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건 걔네 얘기고 우리는 풀뿌리 없었잖아. 없었으니까 그냥 뭐요? 그냥 광역자치까지만 하고 그 밑으로는 그냥 뭐요? 그냥 옛날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고 그냥 깜도 안 되는 인간들이 그냥 뭐 무슨 군의회 빠지 보셨죠? 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크기도 더 커요. 예, 크기도 더 커요. 그래가지고 보면 아주 그냥 반짝반짝 거려. 그 미친놈을. 아유, 뭐가 되긴 하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정당한 증언을 할 쪽으로 돈을 받으면 반사지 무효잖아요. 그죠? 근데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일실소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전에 계시는 분이 서울 가서 증언하려고 해요. 근데 이분이 택시기사세요. 나 한 달 일당 주셔. 요거는 받을 수 있어요. 한 달. 그 다음에 교통비, 여비 등은 받을 수 있어요. 뭐 KTX 값이나 하룻밤 자면 뭐죠? 여간배. 이 정도는 줄 수 있고요. 요것을 뭐에서요?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하면 요때는 정당한 증언을 하기로 했더라도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뭐 받고 하기로 했어요? 돈 받고 하기로 했다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뭐 뇌물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할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될 사람이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죠. 동기가. 일단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다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에. 그러니까 이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말은 일단은 뭐라는 얘기예요? 유효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얘기죠.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사업자금을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출자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은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의 동기가 밀수였다면 요 출자 계약은 일단은 뭐죠? 유효한데 밀수를 하려고 한다는 동기가 을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이때는 뭐죠?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 거죠. 지금은 헌혈 공짜로 해야죠. 그죠? 옛날에는요, 피 팔았어요. 피를.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는. 피를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진짜 막판에 몰리면 병원 가가지고 피 뽑고 돈을 받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어떤 판례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뭐죠?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해가지고 돈 다 잃었어요. 다 잃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멀쩡히 구경하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먼선 보고 담배 피다가 병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 피 팔면 되겠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뭐죠? 피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피를 뽑는 것 자체는 뭐가 아니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피 파는 거는, 그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의 동기는 뭐예요?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뭐죠? 피를 뽑은 것이니까 뭐가 반사회적이에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거예요. 일단은 뭐죠? 유효하지만 도박을 하려고 한다는 동기가 병원 측에게 표시가 됐거나 알려졌다면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 거예요. 이 사건은 좀 특이합니다. 뽑았어요? 뽑아서 어떻게 해요? 했어요? 했는데 다 잃었어. 나왔어요? 또 뽑으러 갔어요. 두 번 뽑았거든요. 뽑아가지고 돈을 받고 또 이제 또 다 잃었어요. 세 번째 뽑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피를 뽑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도박하는 중인데 돈이 지금 계속 잃어서 피를 뽑는 거라고. 그러면 뭐예요? 뽑지 말아야죠. 왜요? 뽑기로 했더라도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병원 측에서 뭐죠? 뽑아줬고요. 그 양반이 쇼크로 죽었어요. 왜? 실제 사건이야. 그래가지고 병원이 뭐죠? 처벌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자,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일단은 뭐요? 유효하지만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뭐죠?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여기까지 왔죠? 두 가지 예측이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새 보면은 별 사건 많잖아요. 그죠? 옛날에도 별 사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건들은 다 뭐예요? 판례를 공부하다가 알게 된 사건인 거고 옛날에는 희한한 일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됐죠. 그전 옛날에는 신문 기사라 나와야 보도가 되니까. 근데 지금은 기자만 기사 쓰는 게 아니죠. 일반인도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해가지고 기사처럼 뭐예요? 기사를 쓰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사실까지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더욱더 각박해지고 세상이 더 문제가 많아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문제를 뭐죠? 내포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뭐예요? 정보화 사회가 되는 바람에 몰랐던 일들이 우리가 뭐예요? 다 알게 되니까 더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이 발달한다라서 행복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약간 좀 들어요.
차라리 그냥 모르면 더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알게 되니까 그냥 아침마다 뭐죠? 속상하고 인터넷 보기만 하면 뭐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 번째. 자, 혼인한다, 약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등장인물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가족 중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계약이죠. 동의하시죠? 혼인하면 퇴사한다는 계약은 결과적으로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돼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됩니까? 그 우리나라 그 여승무원들 기죠? 여승무원들 얘기란 말이죠. 여승무원들이 혼인하면 퇴사하겠다고 각서를 썼다라 하더라도 각서는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혼인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퇴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부부가 등장하면 뭘 조심하셔야 돼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것도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혼은 나쁜 짓이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이혼의 자유는 제한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심정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뭐가 많이 나와요? 밑에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런 거죠. 만약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법은 위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구 사랑과 전쟁 보면 신구 선생님이 마지막에 90일 후에 보겠습니다 나오잖아요. 그 이혼 숙려 제도라고 하는데 그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90일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뭐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위헌이다라고 판결해버리면 사회적 파장이 좀 크기 때문에 그냥 계류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좀 그쪽 전문가들이 다른 제도를 뭐죠 이렇게 고안하려고 연구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로 보장되니까. 근데 엽기적인 건 뭐냐면, 저 이것도 볼지 모르겠네. 왜 우리는 이혼율이 높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다며요. 그죠? 왜 높은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이요? 서양은 고부 간의 갈등보다는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요. 서양은. 걔네들 그러고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여자분들이 뭐라 해요? 시자만 들어가도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서양 애들은 장모자만 들어가면 환장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걔네들은 사위하고 장모 굉장히 트러블이 많아요. 그건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혼인을 너무 자유롭게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 느껴보세요? 서양 애들은요. 일단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뭐부터 해요? 동거부터 해요. 그래가지고 전에 그 프랑스 대통령은 당선이 되고 지금 아니에요. 전에 대통령입니다. 좀 나이는 당선되고 대통령궁에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뭐죠? 영부인 역할을 했어요. 유명한 축구선 호날두 있죠? 호날두 애도 있죠? 근데 그놈은 와이프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히딩크. 우리나라 왔잖아요. 와이프 없습니다. 누구 데려왔어요?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걔네들은요. 동거를 먼저 해요. 동거를 해가지고 수년 동안 살다가 이 사람이 진짜 내 짝인 것 같으면 그때 비로소 뭘 하게 돼요? 혼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혼인을 굉장히 신중히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혼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도 포함돼요, 그죠? 그런 것도 포함돼요, 그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선 보고 서너 번 만나고 결혼해요. 심지어는 뭐 베트남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어때요? 아가씨들 쭉 세워놓고 이 아가씨 골라서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결혼 제도를 서양 사람들은 엽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야만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결혼 풍습. 거기다가 우리나라 또 어떤 풍습이 있냐면 결혼하면 남자가 집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걔네들은 지참금 제도로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결혼 제도를 서양 애들은 뭐 말도 안 되는 뭐 야만적이고 뭐 이슬람교보다 더 혹독하고 야만적이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 가서 여성들을 골라서 이렇게 데려오는 거를 왜 그것이 서양 사람들이 야만적으로 보냐면 이게 뭐요? 지참금 제도고 여자를 먼저 돈 주고 사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뭐 남자가 집 준비해야지 이런데 그거를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요? 왜? 같이 살 건데 이러면서 남자가 집 준비하는 뭐예요? 지참금. 돈 있어야 결혼한다. 지참금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혼인 제도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혼율이 높은 거죠. 우리 서양 좋아하잖아요. 그죠? 서양 좋아하는데 왜 혼인 제도는 서양식으로 안 가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이혼은 서양식 제도인데 혼인은 우리나라는 뭐예요? 조선시대 제도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모가 점재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한두 번 만나고 결혼하는 혼전 순결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인은 됐다 쉽게 하고 이혼도 됐다 쉬우니까 뭐가요? 이혼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익광고 해야 돼요. 혼전 동거는 아름다운 거. 진짜로. 그러니까 뭐 그냥 결혼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는 자꾸 애 낳고 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3년 동거는 아름다운 거. 그러면서 뭐예요? 피임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이래가지고 뭐예요? 이런 걸 좀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혼인제도가 막 엉망진창인데 이혼이 뭐죠? 자유로우니까 뭐예요? 그냥 이혼율이 높은 것 뿐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저는 애가 있다면 꼭 동거한 후에 혼인시킬 거예요. 자, 아무튼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뭐죠? 반사적입니다. 두 가지 나왔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이혼하면 반환해야 돼. 이렇게 특이를 했다면 이거는 뭐죠? 반사회적이죠. 왜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예요? 제한하니까. 혼인이 유지가 되는 동안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왜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동안 팔지 못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아무 때나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런 특약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않은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하죠.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첫째, 세금 회피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세금이 부과됐는데 꼭 내고 싶은 놈은 뭐예요? 또라이인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든지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예요? 반사회적이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는 게 뭐예요? 이거죠. 미등기 전매행위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미등기 전매행위 중간 생략 등기는 뭐 하자는 거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왜 한다고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미등기 전매행위 뭐 하자는 반사회적이잖아요. 왜요? 세금 회피는 인간의 본성 발행이니까
어떤 형태의 세금 회피행위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잖아요. 8년 안에 또 설명드릴까요? 갑이 주택,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1가구 1주택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2년이면, 2년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죠. 그죠? 아무튼 그렇다고 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갑이 아직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돼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그런 거죠. 내가 등기서류는 너한테 미리 교부해 두는데 등기는 2년 후에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우리 왜? 그랬더니 지금 등기하면 나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거든? 그러자 해가지고 등기는 2년 후에 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을이 집에 왔더니 와이프가 을한테 뭐라 그래요? 나가 뒤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 집은. 왜냐하면 얘가 아무리 등기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갑 명의로 뭐예요? 등기되어 있으니까 아직도 누구 거예요? 갑 건 거예요. 갑이 돈 필요하면 또 팔아먹을 수 있고요. 만약에 돈 필요하면 여기다가 저당 잡히고 뭐 할 수 있어요? 돈 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2년 동안 이 사람은 뭐예요? 불안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맞아 나가 뒤지라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을이 그냥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바로 했어요. 그랬더니 갑에게 뭐가 부과됐냐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어요.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만큼 을에게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이전 등기란 특약은 유효하죠. 왜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유효하다는 말은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행을 안 해서 계약을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건 뭐예요? 위법행위인 거예요. 따라서 세금액만큼 갑은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채무 회피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주에 또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새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좀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비자금을 만들고 범죄 자금을 만드는 것 자체는 뭐죠?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숨기는 행위는 누구든지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분이 누구라고요? 전두환 대통령. 29만 원밖에 없는데 왜 갖고 그래? 그게 뭐예요? 정상이다. 근데 요새는 좀 약간 정상이 아닌 것 같죠? 치맥기도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투기 행위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기 행위는 어떤 형태든 뭐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고 요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 그래서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요. 요 정도 정리해 두시는 건데 교재를 보시면은 판례는 설명드린 거고 56번 해가지고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이 나오거든요. 요건 한번 쭉 보시는 거기죠. 보시는 건데 교재 분류 방식은 우리 판례 분류 방식이 아니라 일본 학자의 분류 방식이에요. 보통 책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렇게 쓰실 뿐이고 그냥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죠? 요거예요.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고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에 57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의 효과가 나오는데 요 효과부터는 뭐죠?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57페이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의 효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